반갑습니다. 도드튜브입니다. 도드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새로운 한 주를 어제 시작했지만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죠?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고 행복한 주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사전계약 신기록 달성과 더불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현대의 경영 SUV 캐스퍼의 소식인데요. 지난 14일 사전계약을 시작하고 첫날 18,940대라는 내연기관 모델로서 최대 예약을 기록하더니 9월 24일 현재 4만 2천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로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역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연휴 동안 가족과 상의가 끝났기에 28일 사전계약 기간 전까지 많은 분들이 또 몰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가격대가 높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지만 그동안 경차 시장의 구매 소비 심리가 다양한 차종의 부재로 인한 것을 간과했던 것 같네요. 그만큼 기존의 국내 경차 시장의 모델은 한정적이었죠. 모닝과 스파크, 레이 정도가 전부였던 경차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경영 SUV가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캐스퍼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새롭게 공개한 캐스퍼 디지털 프리미어 예고편 영상을 봐도 보안 차량, 경찰차, 고양이 집사, 아이스크림 차량 등 캐스퍼의 다양한 변신을 보여주며 캐스퍼만의 개성 넘치는 특장점이 다양한 소비자층에 어필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 프리미어 예고 영상을 보면 9월 29일 11시 30분에 온 에어라고 되어 있죠. 이날 캐스퍼 정식 출시일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또한 29일 캐스퍼 시승 행사도 이날 동시에 이뤄집니다. 도도티브 역시 오후 시간대에 시승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도도티브 구독자님들에게 캐스퍼를 직접 경험해보고 전달해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쁜데요. 이날 시승 행사에 캐스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구독자님들은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최대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번 캐스퍼의 경우는 오프라인 판매가 없이 온라인 판매로만 이루어지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이 쉬는 추석 연휴에도 무려 2만 대가 넘는 온라인 주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판매의 장점이 발휘된 것이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첫 시도된 온라인 판매가 이번 캐스퍼 흥행몰이와 맞물린 만큼 전 차종으로 확대의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캐스퍼의 흥행몰이 덕분에 국내 경차 판매도 10만 대 클럽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경차 판매의 전성기의 끝은 2012년으로 2012년 20만 대를 끝으로 2019년까지 계속해서 10만 대로 떨어지더니 작년인 2020년에는 10만 대 선마저 무너지며 경차 시장에 끝없는 침체기가 예상되었던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번 캐스퍼의 4만 대가 넘는 계약 물량이 더해지며 올해 캐스퍼의 생산량 캐파가 1만 2천 대가 완판되었으니 올해 다시 한번 10만 대를 회복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도 되는데요. 물론 경차 시장의 카니발 현상으로 캐스퍼로 그 수요가 몰린 것일 수도 있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내년에는 캐스퍼 생산 수량이 7만 대이니 국내 경차 시장 판매량이 무난히 10만 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매장이 쉬는 공휴일에도 매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내가 하고 싶을 때할수 있다라는 즉시성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오프라인에서 고객 대 딜러로서의 흥정 없이 전국이 동일한 정해진 정찰가 판매로 내가 손해보고 샀다라는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좋은 면인 것 같은데요. 오프라인 계약을 하다 보면 관심 차종 카페에서 나는 얼마 서비스를 받았다, 심지어 현금 할인을 몇백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저렇게 받지 않으면 남들보다 손해보고 차량을 구매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던 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 매장에 가서 물어보면 다른 계약자들에서 들었던 서비스나 할인에 근처도 못갈때그 자괴감들 다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얼마 해줄 수 있는 딜러분 찾습니다 라는 올라오는 글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었던 게 사실이죠. 하지만 이렇게 100% 온라인 판매가 되다 보면 이런 흥정의 스트레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일 텐데요. 내가 사려는 차종은 전국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과 인건비 절약으로 차량의 가격을 좀더 합리적으로 할수 있다는 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캐스퍼의 온라인 판매가 캐스퍼 가격 책정에 조금은 착한 가격을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장점 끝으로 온라인으로 차량 소개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만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계약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을 3D로 살펴볼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된 점인데요.
물론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차량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과 같은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는 요즘 대면 예약이 꺼려졌던 분들에게는 좋은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이 또한 단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온라인 판매를 하다 보니 직접 차량을 보고 구매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물론 가까운 직영과 대리점에 전시되기 때문에 가서 봐도 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오프라인 계약이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계약은 온라인으로 하고 구경은 오프라인이 익숙하지 않아 매장 방문을 꺼리는 계약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차량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당연한 분들에게는 조금은 불편한 방식일 수도 있겠네요. 이건 앞으로 차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 주문, 오프라인 구경의 문화가 자리 잡게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 이전에 담당 카머스트가 계약부터 출고까지 담당하면서 중간에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해 줬다면 이번 온라인 판매는 자동차 회사의 전문 고객 상담사가 있지만 담당 카마스터만 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점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출고 후에도 저 역시 차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궁금증은 담당 카마스터에게 전화해서 해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역시 온라인 고객 상담사가 그만큼 대체를 해줄 수 있느냐는 문제이죠. 담당 카마스터는 나로 인해 수당이라는 게 있고 또한번 맺은 인연이 나쁘지만 않다면 다시 새로운 차량 구매 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하기에 진심과 성의를 다해 고객에게 대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전문 고객 상담사는 그냥 회사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이들이기에 과연 내일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알아봐 줄수 있을지가 의문이죠. 매뉴얼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즉,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가 사람 냄새 나는 정도 느껴지고 편안하기에 이런 온라인 판매가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에서도 전문 고객 상담사의 철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겠죠. 시대적 흐름으로는 분명 온라인 판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듯 싶네요. 오늘은 캐스퍼의 흥행 돌풍이 사전 계약 10일 만에 4만 대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9월 29일 캐스퍼의 디지털 프리미어 최초 공개에 대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29일 두두티브의 캐스퍼 시승 행사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두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